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즈모 포켓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그날 간단하게 언박싱하고 그 다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 모드를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의 RX1 100 마크 6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폰 XS에다가 스무스큐 짐벌을 붙인 상태 그리고 제가 구입한 오즈모 포켓 이렇게 세 개의 영상과 마이크를 활용해 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오즈모 포켓이 작고 되게 괜찮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며칠 사용해 봤을 때 엄청난 만족감이 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되게 많이 활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던 오즈모 포켓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모 포켓의 되게 장점이 이거거든요. 네, 주머니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아무래도 휴대성이 되게 괜찮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뭐 단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마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에서 이렇게 꺼내게 되면 오즈모 포켓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키는데 몇 초 안 걸려요. 이렇게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즈모 포켓을 사용하게 되면 액정에 이렇게 화면이 포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셀카 모드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화각 되게 좁다 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시 여기에서 설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넓은 화각.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화각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 RX100 마크 6의 화각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번 영상 찍어보면서 실제로 어떤지 한번 제 개인적인 좀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즈모 포켓도 같이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셀카 모드로 했을 때 셀피 모드죠. 그러면 얼굴 추적이 기본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던지 네, 오즈모 포켓은 따라다니고 반대로 제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지금 들고 있는데 실제로 무게도 여기가 훨씬 무겁고 뭐 이렇게 셀카봉을 연결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오즈모 포켓이 엄청 가벼워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따로 시선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되게 부담 없이 브이로그 촬영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화질도 되게 괜찮게 나와가지고 제가 F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사신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찍는지는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에 보시면 뒤에 네, 제 여자친구가 아이폰 XS와 스무스 Q로 네,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도 현재 짐벌이 달린 상태고 그 다음에 아이폰 XS 카메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뭐 오즈모 포켓이나 아니면 여기 소니 카메라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아이폰 XS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도 다 내장 마이크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바뀔 때마다 제가 구석에 어떤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는지 표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즈모 포켓을 구입 예정인 분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가지고 구입하실 때 사용하실 때 참고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팔을 완전히 뻗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 화각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팔을 더 뻗는다라고 하면 예, 이 정도 화각까지 나오거든요. 뭐 액션캠이랑 비교하면 뭐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사용하고 있는 소니 카메라랑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아이폰 10S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하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실제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이쪽 보시면 제가 계속 팔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아이폰보다도 훨씬 가볍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괜찮게 오늘 나올 것 같아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괜찮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마이크가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구입하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이크 성능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 사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모드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네, 여기 기본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짐벌 잠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짐벌이 잠긴 상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팔을 들어도 항상 보고 있는 화면은 같은 화면. 네, 이게 짐벌 잠김 모드고 그 다음에 FPV 모드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 같은 경우는 1인칭 시점에서 뭔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모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더 간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약간 손떨방이 좀 특화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카메라라고 한다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봐도 되게 스무스하게 넘겨주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 네,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듯이 뭐 촬영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손떨방 기능이 좀 우수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네, 그런 느낌으로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짐벌 팔로우로 해가지고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내가 찍고 싶은 이 화면들을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후에도 더 좀 괜찮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하나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 기능이 하나 있는데 파노라마 기능이거든요. 파노라마 기능이 되게 신기하게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예, 3x3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총 9장의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3장, 4장, 5, 6, 7, 8, 9 이렇게 9장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 큰 화면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노라마 촬영 같은 경우는 앱으로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촬영만 하고 실제로는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촬영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오즈모 포켓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잠금 해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미모 앱이 깔려있으면 연결이 돼서 앱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진짜 편하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영상이 찍은 게 있으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동기화까지 가능하니까 되게 좀 편의성? 기존에 좀 블루투스로 연결했던 좀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되게 간편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찍은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고 파노라마 생성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 가까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파노라마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퀄리티도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영상도 찍을 수 있으니까 본인 취향에 따라가지고 오즈모 포켓만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짐벌 모드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 멀리 벗어났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중앙으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되게 간편하게 좀 이런 부분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좀 오지모 포켓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장소를 좀 옮겨 다니면서 오지모 포켓을 활용한 한번 영상을 구경하고 그다음 같이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에서 제가 여기 대시보드 위에다가 아틀란티도입니다. GPS가 네. 연결되었습니다. 네, 대시보드 위에다가 지금 올려놨거든요. 대충 보면 한 이 정도 화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한번 남겨봅니다. 이제 밥 먹으러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가 소음이 어느 정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에 어떻게 들어갈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영상을 네, 켰습니다. 살짝 어두운감이 있는데 이 정도면 네, 크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고 역시 얼굴이 팔로우가 되니까 되게 영상 찍기에 되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먹을지 좀 고민 좀 해보고 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시고랑이 매운 거지? 그치? 근데 매운지 모르겠어.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그래. 아, 이게 밥이고 얘는 그거 면. 응. 그럼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겠네. 아, 그럼 이거랑 이거를 넣으세요? 이걸로. 음료 기본으로 콜라 사이다 두 개인데 그게 추가하시면 그러면 가능하세요? 사이다. 사이다 두 개요? 그래. 얼굴 따라다니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원래는 막 각도 맞춰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 맞아. 근데 알아서 쫓아다니죠. 살기도 뭐야, 금방 걸고. 저것도 맛있겠다. 밥 말고. 저것도 맛있겠다. 외국인이네. 그러면 밥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 소스시고요. 치약도 싸. 네, 먹어서 드시면 되세요. 네. 여기가 너무 선생님이 맛있다.
볶음밥 수저가 뭐라? 어? 볶음밥 구워 먹어야 될 거야? 먹을 때 찍어 먹어야 돼. 근데 안 매워. 이게 맛있어. 괜찮네? 진짜 매웠는데? 네, 이렇게 먹을 것들을 다 비웠고 이제 슬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기름 넣고 차에다가 둔 것 같아요. 아~ 덕분에 잘 먹었네. 그래. 응. 맛있다. 그래. 역시 얻어먹은 바로 제일 맛있네. 지금 이제 좀 어두워져가지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뒤에 조명들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네, 찍어보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S로그로 찍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컬러를 잘 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기본 색상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만약 잘 나온다라고 하면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하는데 되게 적합한 모델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 뒤에 보시면 아이폰 XS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10S랑 비교해가지고 스마트폰 대비 디지털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오즈모 포켓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카페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페로 좀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 카페도 역시 사람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렸기 때문에 위에서 링크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그 RX100 마크 6 카메라와 하나와 그 다음에 오즈모 포켓으로 두 개에서 이제 영상과 마이크를 한번 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화질 같은 경우는 소니가 훨씬 아무래도 S로그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제가 원하는 대로 컬러도 만질 수 있고 그 다음 센서 크기도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퀄리티 자체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떨방이 뭐 카메라 자체에 이제 내장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좀 빡세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이런 흔들림 보정 장치가 조금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성도 오즈모 포켓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크기가 되게 작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꺼낼 때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전원을 끈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수월했거든요. 거기다가 화질도 뭐 4K까지 지원을 하고 근데 저는 뭐 FHD에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중간중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봤는데 이 정도면 유튜브에 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 점심때부터 이제 오후까지 계속 촬영을 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뭐 껐다 켰다도 하고 그 다음에 촬영도 계속 하고 했는데 아직 한 중간 정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오즈모 포켓 제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이 영상 올라온 거를 보시고 나서 오즈모 포켓이나 그다음 카메라나 아니면 아이폰 10S 같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거를 보시고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좀 기다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두서없이 좀 촬영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기회 될 때 제가 좀 더 만져보면서 이 부분은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소니를 처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본 뒤엔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마음으로서는 한 150만원 정도 금액이 하니까 차라리 이걸 처분하고 50만원대 괜찮은 카메라를 좀 가지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천천히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제가 종종 이런 영상들을 올릴 텐데 좀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알림 온도 설정해 놓으시면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즈모 포켓이나 아니면 뭐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아이폰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다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댓글들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점이 있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